짠짠짠짠짠. 이거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어디 앉아야 되지? 밑반찬을 다 맛있는 걸로 잘 나왔네. 백화점에서 많이 보던. 네, 좀 전도요. 그렇지 뭐. 파부샵인가? 선은 진짜 잘생겼다는데. 진짜 잘생겼어요. 얼굴도 조금. 형, 보조개 한번 만져봐도 돼요? 왜 보조개 손가락 얼마나 들어가는데? 진짜 정신없다. 여기서도. 프랑스도 실물이 훨씬 낫다. 우리도 실물이 낫지. 실물이 훨씬 낫잖아요, 우리도. 우리도 깜짝 놀랐죠, 우리 보고. 네, 아까 되게 네, 깜짝 놀랐어. 우리도 예쁘게 건성건성 드러나셨구나. 이게 안 돼.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자체가 고장이었어. 와, 이게 냉장고구나. 진우님 뭘 궁금한 게 많았어요? 남의 집 냉장고도 얻어보고. 아, 튀겨서만 얻은다니까. 신기해가지고. 네. 아, 집들이 선물로 그냥 이거 브러쉬 하나 사고. 아, 이게 거꾸로 달려서 그래요. 아, 맥가이버야, 또 맥가이버. 야, 수리도 잘해. 이거 모르겠는데. 얼른 와요. 네. 여기 자리 비워놨어요. 네. 네. 누나,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위험한 거잖아요. 그 깨지면. 깨지면 단나요. 네? 누나, 쳐요. 누나 옆에 앉아. 네? 누구 누나? 야, 나 백고은 누나도 신경 좀 써. 근데 사실 되게 신기하다. TV에서 보던 사람들이 본다. 저도 신기해요. 신기하다. 실물이 훨씬 예쁘다. 우리 진짜 동네 아줌마들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왜요? 내 여잔데. 서로? 저희 지금 너무 긴장돼요. 서로 연인인가요? 저희 막 바짝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왜 긴장을 해? 우리가 얼마나 편한 사람들인데. 그럼요. 잘하나 못하나 보러 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선우 씨는 되게 서운한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다 넣어요? 감사합니다. 응, 같이 넣어. 선우 씨 말 한마디도 안 했군요. 생각해보니까 여자들이 좋아하죠? 어색해서 그런 거 여자한테 인기 없어요. 네. 쓰레밖에 없어요. 아, 이제는? 이제는? 물론 그렇지. 근데 이 여자한테 인기 없는 남자는 매력 없어요. 맞아요. 그럼 쟁취하는 맛이 있어 이제. 그럼 쟁취한 맛은 어떤 맛인가요? 아이돌이 맛을 너무 찾아. 여자한테 인기 많으시죠? 네? 아니요, 없어요. 수룡이 이제 앞으로 인기가 있겠지. 아직 어리니까. 맛있어. 되게 맛있었어요,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여수씨 요리 잘하시는데요? 네, 그쵸. 이 국물을 어떻게 낸 거예요? 이거 그 국물 파는 거 있어요. 우동 국물. 아, 진짜? 이거 아, 사온 거? 그거 아, 국물은 원래 사서 하는 거죠. 네, 만들 수가 없어요. 사왔다고 말하지 말지. 네. 식사가 솔직히 얘기해서 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옆으로 수레를 봤는데 수레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음식만 계속 이렇게 집어서 날라주고 있더라고. 뭐 먹으니까 못 먹겠어 그러고 무슨 얘기를 해주셨는지 그냥 대답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잘 기억에도 안 나고 야채 몇 점 먹긴 했지만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오늘 나이 왜 이렇게 약이 입고 왔어? 저요? 누구 꼬시려고? 누구 꼬시려고? 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쓰레쉬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아니, 전 남의 남자는 안 뺏어요. 진짜?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아, 궁금해서. 그 잘하시네요. 무슨 일이 왔어요, 집들이. 아, 집들이 온 거죠? 난 또 그것도 궁금한데 서로의 부모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 이쪽 일 하신 거 별로 안 좋아하셔서. 반대하셨구나. 네. 근데 이제 선우 씨가 잘 돼서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맞아, 우리 아빠 진짜 반대했는데. 어리면요 연예인 부모님들이 다 반대하시다가 나중에 잘 되면 굉장히 자랑하고 다니고 막 그러시더라고. 맞아요. 선배님 많이 버시잖아요. 나는 많이 벌지. 나는 돈 무지하게 벌어. 아, CF도 찍으셨더라고요. 돈 쓸 시간이 없어. 좋아한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는지 미치겠어. 본인들 우리 나오는 거 몬트를 해요? 몬트해요. 항상 하죠. 네. 그래, 우리한테 서운한 거 없어? 서운한 거요? 응. 저는 솔직히 그 선배님 두 분은 되게 저한테 호의적이시고 좀 안 좋은 것도 되게 좀 좋게 넘어가 주시려고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고맙고 나영 씨는 항상 저를 되게 많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관심 있다는 건 모르고 왜 그쵸. 저한테 무슨 감정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오, 나 감정 오해. 왜냐면
아니 너무 막 잘하는 것도 많으시고 얼굴도 네. 잘생겨서 막 샘나서 저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쓰레 누나를 너무 좋아해갖고 누나 뺏긴 남동생들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마영 씨한테 진짜 서운했어요. 저한테요? 왜냐면 선우라고 얘기해봐. 선우라고 얘기해봐. 아니 뭐 선우 씨가 뭐 잘못하면 아니 잘생겨서 좋아요. 왜 그래요? 내가 여자로서 아니,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심하게. 막 다 무조건 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남자들도 실수를 했다. 저런 저런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러냐? 아니에요. 두 분 결혼 축하드려요. 안 그럴게요. 내가 보기엔 둘 다 안 뺏어가고 같이 봐요 이렇게. 그럼 되죠. 되게 다른 분위기다. 아까 스튜디오에서랑. 그럼 조용히 있었어. 스튜디오에서 장난 아니야 두고. 주먹을 줬다니까. 근데 나 그거 궁금해. 왜 내 여자는 이렇게 야한 옷 입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는데 서울 씨는 굉장히 그거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우리가 교포예요 물어본 게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 같다는 느낌이. 저만 그래요? 여기 분들은 다 안 다 숨기고 그래. 싶다 그러더라고. 주머니에 싸가서 넣고 싶다고. 난 괜찮았어. 난 이거 되게 네, 좀 터프 가이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저도 시원, 시원하게 할 때는 시원, 시원하게. 아니요, 근데 흔히 너무 작았어요. 네. 그거 아니 스타일도 좋고 몸매도 괜찮은데 왜 그런 게 없는데 오히려 더 드러내야 되는 거 20대하고 30대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본인의 섹시한 매력을 모르는 것 같아. 맞아요. 아직은 그렇게 안 입어도 섹시하신데. 기사도 멘트 좋은 것 같아. 우리 바이오리듬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컨디션 짱이다. 아, 배부르다. 아유, 이거 다 어떻게 먹냐. 진짜 남은 건 제가 좀 싸가도 돼요?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럴까요? 너무너무 잘했더라고요, 디저트? 준비를. 디저트. 저희 항상 디저트 술로 했는데. 근데 샴페인은 한 입은 마실 수 있어요. 네. 술을 못 드세요? 술을 한 입은 못 마셔. 아, 진짜. 우리 둘 다 마셨으면 집안 거덜나. 진짜. 없는데. 대신 술 안 준 게 안 맞네. 아, 내 짱이. 언니 짱이. 아, 형은 술을 잘 드시니까. 아, 그래. 아, 며칠 전에 거기 행사해가지고. 시간 없으니까. 멜론? 멜론. 우리 맛있어. 우리 맛있어. 여기 손님 초대해놓고 두 분 그렇게 사랑을 나누시면 어떡해요? 어, 걸렸다. 사랑이 싹트거나 혹은 싸우거나. 조용. 이거 어떻게 뜯어요? 형, 한번 뜯어봐야지. 한번 해줄게요. 네. 형, 되게 우리 아이돌 동생들 친구, 아니 그 동생 동생인데 말 편하게 하세요. 그래 되죠? 그럼요. 네, 그럼요. 아, 걔네 한참 어려. 네. 아니 만나니까 확실히 동생들은 동생들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순수하고요. 적은 거예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작고 되게 펀치하시더라고요. 몸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딱 들어오시는 신발을 벗을 때 저 이렇게 봤어요. 근데 깔창 없더라고요. 그래서 깔창 무얼한 유전자구나. 그럼 건배 한번 안 해? 건배 한번 네. 해요. 자 저희 이게 홈그라운드에서는 저희 짱을 하면서 이렇게 비비거든요. 아 비비비 비비비. 저 재밌다. 와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 은근히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잘 먹혀요. 저기 지금 알코올 도수가 3도? 네. 와 진짜 맛있다. 주스가 맛있더라고요. 샴페인. 진짜 감기름말은 위험한 날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게 의리가 아닌데 왜 남자는 남자 편 들어주고 뭐 그런 게 괜히 있지? 괜히 난 왜 그러지? 난 왜 남자 편 들지? 너는 남자가 좋으니까. 근데 저 되게 VCR 보면서 궁금했던 게 선호 씨가 스킨십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전혀 거부감 없이 막 쑥쑥 들어오시는 눈동자 입을 가려야 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가르쳐줘요, 동생. 직접 해보라고? 네. 수레가 근데 잘 안 받아줘서 되게 속상해요, 저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뭐 그 정도면 되게 찐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아, 진짜로? 너무 저를 안 받아주니까 제가 막 더 다가가니까 이렇게 들이대는 것처럼 보이는 거 같은데 되게 속상해요. 쑥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그래요? 아니 근데 자꾸 표현해야 돼. 나도 처음에 남편이 막 스킨십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 왜 이래 그러잖아. 되게 자존심 상해하면서 그다음 스킨십을 안 해주는 거야. 맞아 맞아. 칭찬해 줘야 돼. 남자 스킨십 하려고 다가오면 어 사랑한다. 아우 진짜로. 아주 그런 게 필요해요.
잘하다 잘하네.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네. 처음 만나는 여자랑 손잡기. 아, 그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어, 좋네요. 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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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근데 손을 잡으려고 잡나? 하다 보면 잡혀지는 거지? 그런 건가요? 어, 이렇게 같이 이게 뭐 예를 들어 운동이가 있다 그러면 어, 이거 와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 첫날 손 잡으려고 스케이트 들고 간 거잖아요. 아, 진짜요?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전 항상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너무나. 집에 가서 정리를 했다니까요, 정말로. 정말 그 작업의 정석이죠. 네. 네. 한번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아니, 손 잡으려면 일단 손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네. 여자가 의식하잖아요, 이거 잡은 거 같다니까. 오호. 시선을 딴 데 돌리고 정신을 일단 없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 중요하죠. 아이 컨택. 네. 그 아이 컨택을 해서 시선을 뺏고 네? 내가 손을 잡아야 돼 그냥. 오~ 오~ 아, 지금 방금 손 줄 뻔했어요. 쳐다보는 거.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얘기했잖아. 딱 잡았잖아. 손 줄 뻔. 남자가 딱 잡잖아. 그 여자가 그럼 여자 왜 그래? 왜 그래? 어? 저거 저거. 가만 안 있어. 이러면 여자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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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미안해 이러잖아. 그러면 그 남자 되게 바보 같아 보여. 그게 조건 조건 그게 조건이잖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진짜. 나한테 그래요? 되게 화통했어요. 되게 신기하다. 이런 날이 있구나.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되게 괜찮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 노래나 좀 해봐 그럼. 저희 노래 연습하셨다면서요 둘이서. 어? 죽어도 못 보내. 짧게 짧게 그냥. 죽어도 못 보내. 우리 수롱이 승가. 어, 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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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근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던데 뭐. 랩 분이야. 네. 아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그 처음에 알고 말까. 그래. 성대모사 좀 해봐. 아니 그 뭐냐. 아, 맨발이 기봉이. 초원이. 아 초원이. 맨발이 기봉이. 통보다리는 얼마짜리. 통만 불짜리 다리. 귀엽다 귀엽다. 네? 아, 나 해볼까 나? 원래 어, 언니, 서현이? 최하정 언니. 최하정 언니. 아.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오! 오! 진짜 자신감만 있으면 돼요. 윤무식, 윤무식 선생님. 윤무식 선생님. 이런 싸가지. 저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라고요. 아니요, 나요. 저는 아내 유혹이요. 아내 유혹? 아내 유혹. 윤무식 선생님. 민소희! 수롱이 없어, 수롱이? 저요? 뭐, 사랑해. 바비킴. 사랑해. 안드레김 선생님도 알죠? 아, 그래. 아, 이건 좀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제 안드레김 선생님 패션을 쓰려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갔어요. 안드레김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이름이 뭐예요? 이러시는 거 같은데. 제가 임슬옹입니다. 그랬더니 아, 엄질용 씨. 엄질용 씨. 그렇게 들으셨을까? 엄질용 씨 그러시더라고요. 배워야 된다. 진원 씨가 가르쳐 줘요, 성호 씨. 그러면 초원이 같은 경우는 이 손이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아무 이 그 포인트 없는 이렇게 손가락에 그냥 이렇게 목소리만 좀 높여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통만 불짜리? 통만 불짜리 다리. 통만 불짜리 다리. 오, 진짜 진짜. 초원이가 누군데? 얼마짜리? 100만 불짜리. 언니가 있어요. 안드레김 해보실래요? 안드레김. 안드레김은 이 톤이 중요해요. 오. 이거 맞죠? 여기서 이제 황실의 고비야.
그렇구나. 톤이 높아요. 알고 보면 톤이 좀 높으세요. 황실의 고기암. 스트레스 연습해요? 아니요, 저희는 맨날 이런 거 놀아요. 아, 이런 거 예능 하나씩 예능 백과라고 사전 그 한번 서점에 가면 사전이 있어요. 네, 이제 미쳤어요. 예능 백과 사전 인생이네요. 노는 거야, 노는 거. 원래 학원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본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아카데미라고 지금 휴학 중이에요. 지금 군대 가셔가지고. 학원 진짜 열었어요? 네, 학원 열었어요. 아, 아니야. 저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요. 야, 아, 왜 꼭 그래요? 힙합. 나 입이 너무 크다. 아, 뭐 순진 가자. 내 입 왜 이렇게 왔어봐요? 더 이따가 저녁 먹고 가야지. 저희도 노래를 준비했어요. 와, 진짜? 오! 닭가 노래. 아, 그 개인기는 노래. 아니고요. 되게 어설픈데. 결혼식 때 또 노래 안 나와요. 멋있겠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안무 해야 돼요, 안무? 일어나서, 일어나서. 근데 이거 안무 어떻게 돼? 아, 선우 씨!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너무 귀여운 나만의 선배, 미선 선배. 멋있어, 멋있어. 김정민 선배님. 슬픈 언약식 한 번만 들려줘요. 두 AM 복근들 너무 맛있어 술에 잠 못 들어. 섹시해 섹시해 나 역시 갑선미 전호 또한 잠 못 들어요. 이런 저런 시시콜콜 싸울 때도 있었지만 더욱 열심히 할게요.